영화 돌이킬 수 없는은 현재 시점으로 시작해 점점 더 과거로 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한 게이 클럽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돈을 받으러 온 동네 깡패, 들것에 실려 나오는 남자, 살인 혐의로 체포된 남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살인범과 다친 남자가 같은 앰뷸런스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공범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 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불과 몇 분 전 게이 클럽에 방문했던 두 사람. 그러나 이성을 잃었던 사람은 오히려 다친 남자 마르쿠스였고 살인을 한 남자 피에르는 그를 말리던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수를 위해 한 남자를 찾고 있었나 봅니다. 시끄러운 클럽에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그러나 마르쿠스는 결국 데니아를 찾아내게 되고 데니아가 자리를 떠나자 마르쿠스는 몸싸움을 시작하지만 오히려 제압당하고 맙니다. 팔도 부러졌는데 몹쓸 짓까지 당하게 된 상황. 이때 피에르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는 남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상황을 보며 웃는 한 남자를 보여주며 두 남자가 왜 게이 클럽에 의거되었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클럽이 어딘지 모른다는 기사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택시를 갈취한 그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마르쿠스가 왜 복수를 하려 했는지 본격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데니아는 마르쿠스의 여자친구를 범한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화 초반 등장했던 돈을 요구하는 깡패들과 함께 그 강간범을 찾아 나섰던 것이었죠. 사건 현장에 신분증이 떨어져 있었기에 범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증의 주인공은 트랜스젠더였죠. 자신은 그저 목격자며 진범은 자신의 애인 데니아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깡패와 두 친구는 게이 클럽에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영화는 더 과거로 가 경찰 조사를 기다리던 두 남자가 복수를 결심하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세 사람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빠진 두 사람한테 다가왔던 동네 깡패들. 돈만 준다면 자신들이 현장에서 준 신분증으로 복수를 도와주겠다며 다가왔던 것이었죠. 이렇게나 피해자 알렉스를 위하는 두 남자는 왜 사건을 막지 못했던 것일까요? 영화는 한층 더 과거를 보여줍니다. 알렉스! 함께 파티에 있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며 나갔던 여자친구 알렉스가 강간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가 왜 범인에게 복수를 하려 했는지 이해가 가는 순간입니다. 영화는 불과 얼마 전으로 돌아가 혼자 집으로 향하는 과거 알렉스의 모습을 비춥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했던 그녀는 지하도를 통해 길을 건너려 했었죠. 아까 트랜스젠더의 말은 사실이었나 봅니다. 정말 어떤 남자와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아까 죽은 남자는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서 웃고 있던 남자, 이 얼굴이 진짜 데니아였죠. 그렇다면 두 남자와 함께 파티에 갔음에도 그녀는 왜 혼자 집에 갔던 것일까요?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알렉스와 연애를 하면서도 술, 약,
여자를 미칠 듯이 좋아했던 마르쿠스. 나 페퍼 왔어. 그리고 이를 막던 피에르였죠. 왜냐면 피에르는 알렉스의 전 남친이자 아직까지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알렉스가 상처 입는 것이 싫었던 피에르였죠. 그러나 마르쿠스는 알렉스 앞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Tu danses pour chasser un malaise, hein, c'est complètement bronze là, pour Marcus, hein. Qu'est-ce que tu veux, ça? 먼저 집에 갔던 이유는 마르쿠스의 철없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이내 2층으로가 친구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Alors, je suis dans un moment très fort, mais j'aimerais bien aller dîner avec toi. 그러나 불청객 마르쿠스가 오자 알렉스의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Non, enfin. Toi, tu dois toujours prendre des trucs pour t'amuser, c'est quoi? 언제나 철부지 같은 그의 행동에 실망했던 알렉스였죠. Ne touche pas. Je te raccompagne. Alex. 알렉스는 이렇게 혼자 파티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Il est complètement défoncé. 그리고 영화는 더 과거로 돌아가 파티장을 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비춥니다. Tout est là. 하지만 피에르는 파티를 가는 동안 알렉스와 사귀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대었고 선을 넘는 성적인 대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Un couple qui jouit.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질척거리는 피에르에게 대답을 해주었던 알렉스. 상대방의 감정에만 신경 쓰는 피에르였기에 그와의 잠자리는 큰 감흥이 없었다고 말해주죠. No, you don't have to explain tout ça. Tu comprends? Là, il y a des choses que je ne peux pas expliquer. 그렇게 그들은 가지 말았어야 할 파티에 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노래를 들으며 파티에 갈 준비를 하는 마르쿠스와 알렉스를 비춥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도 없던 마르쿠스. 파티를 가기 위해 샤워를 하던 그녀는 시작되지 않는 월경에 혹시나 하며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알렉스는 임신을 한 임산부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는 과거 공원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과 함께 영화 돌이킬 수 없는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가 꼭 아름다운 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본편을 본 사람들에게 영화가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못 만든 영화라고 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라고 덧붙일 거예요. 저도 영화 돌이킬 수 없는은 살인마 제기집, 살로소돔의 121, 그리고 세르비안 필름과 같은 악명 높은 영화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은 현재, 과거, 대과거 순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제목과 영화 엔딩에서 알 수 있듯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의 매 신이 관객이 주인공들과 함께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롱테이크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알렉스의 지하도신 중 범죄 장면만 무려 11분 동안 롱테이크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피에르는 누군가를 죽였고 마르쿠스는 쓰러졌고 알렉스는 다쳤다라는 자체 스포를 먼저 당하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진지 먼저 아는 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알렉스가 파티를 가던 도중 언급했던 이라는 말이나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포스터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알렉스가 언급한 정해진 운명과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주제 중 하나인 니체의 영원 회귀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특정한 사건들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영원 회귀입니다. 모든 일은 반복되어 왔고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요.
그렇기에 니체는 미래를 바꾸려면 순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복의 고리를 끊자는 거죠. 오늘을 바꾸어야 내일이 바뀌듯 순간의 사건들을 바꾸어야 나의 삶이 정해진 미래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마르쿠스는 자신의 연인 알렉스를 범하고 폭행해 혼수상태로 만든 상대에게 복수하려 했습니다. 범인이 체포된다 해도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란 이야기를 듣자 마르쿠스는 범인의 정해진 미래를 바꾸려 했죠. 그 쓰레기가 잘 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어야 했지만 마르쿠스와 피에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사건 이후에도 마르쿠스는 여전히 다혈질에 본능적인 행동만 취했으며 피에르는 또다시 낄 곳 안 낄 곳 구분 못하고 남을 배려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엉뚱한 사람이 죽는 사이 진범은 바로 옆에서 그들의 고통을 비웃고 있었고 피에르와 마르쿠스는 살인 공범이 되었습니다. 영화 뒷이야기를 상상해보자면 알렉스 사건보다 마르쿠스와 피에르 사건이 언론의 집중을 받으며 진범은 잡히지도 교도소에 수감되지도 않을 비극이 생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만큼 끔찍하다고 느껴진 게 있어요. 바로 폭력과 혐오의 확산이었는데요. 알렉스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했을 만큼 끔찍했던 데니아의 폭력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복수를 하겠다는 마르쿠스와 그나마 정신을 붙잡고 있던 피에르에게까지 퍼지고 맙니다. 마르쿠스의 혐오는 아무런 죄도 없던 택시기사와 트랜스젠더, 클럽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졌고 피에르의 폭력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모로 정말 파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죠. 알렉스 역을 맡은 모니카 벨루치는 역대급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배우이지만 사실 저는 그녀의 시나리오를 고르는 안목에 매우 감탄하는 편입니다. 드라큘라, 라파르망, 도베르만, 알레나, 매트릭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007 스펙터 등 어마무시한 필모를 갖고 있는 배우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마르쿠스 역의 벵상 카셀과 공동 출연을 했습니다. 벵상 카셀은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거절했지만 오히려 모니카 벨루치는 기꺼이 이 작품을 하고 싶다며 남편 벵상 카셀을 설득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알렉스 역할 제이가 들어왔을 때 모니카 벨루치도 분명 자신의 이미지, 촬영을 하면서 겪을 어려움, 영화 개봉 이후 생길 이슈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화의 작품성 그 자체만 보고 캐스팅 제의를 승낙했죠. 이런 면에서 저는 배우로서 과감한 선택을 한 모니카 벨루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충격적인 영화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녀의 배우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영화 돌이킬 수 없는 저의 한 줄평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아지는가 입니다. 이번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의 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